지금 이러한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add a new HTML 페이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커밋을 이제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이 edit라고 하는 부분, 요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리베이스 아이 마스터 했을 때요 커밋, 이 커밋의 앞에다 edit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할당함으로 해서 지금부터 진행하는 과정들이 가능하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 계속 상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은 다시 이 차곡차곡 커밋을 처음부터 쌓아 나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내비게이션 섹션에서 인덱스에서 레드 HTML과 인덱스 HTML 요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레드 HTML은 현재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죠. 레드 HTML 있고 그것을 인덱스 HTML, 인덱스 HTML에 레드 있죠? 레드가 어디 있나요? 밑에 없네요. 넣어주죠. 그래서 뭘 넣어주자니까 이렇게 되도록 넣어줄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그냥 내비게이션 다 끌고 써놓을게요. 복사를 하고 그리고 About Us 위에 내비게이션, 아 여기 있었군요. 여기에 오렌지가 있고 블루가 있죠. 그러니까 레인보도 있고, 그러니까 레드만 추가하면 될거 아니에요. 레드만 추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 과정들, 이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천천히 엄밀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동작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런 코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진행했던 몇 개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몇 개의 명령들이라고 하면 요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었죠. 요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요러한 인덱스 HTML의 파일 내용들이 다 결정이 돼요. 그죠? 자, 우리 지금 이 수업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천천히 따로 오시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공부를 하셨으면은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GC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맛을 엄밀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하고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수정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업로드하려고 하는 것은 인덱스와 레더 이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인덱스와 레더 이두 개만 올려서 커밋을 하면은 안 먹혀요. 여기서는 안 먹히는데 터미널에서 먹힙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차례 아왜안 되나 왜안 되나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git add 하고 지금 우리 올릴 게 index html 하고 또 레더 html 요두 가지만 올립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거 commit 할거 아니에요. git commit 해서 그냥 메시지를 넣어줄까요? 메시지를 add a red page 넣었죠. 자, 그러면은 인덱스 HTML과 올라가고 두 개의 change 되는 두 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 먹힙니다. 여기서 이전에 플러스 기호 넣고 이 메시지 넣고 commit 했을 때는 안 돼요. 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왜안 되는지를 제가 30분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하면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레드 냈고 또뭐 레드 내야니까 옐로우가 남았죠, 그죠? 옐로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옐로우 해서 마찬가지 인덱스 HTML에만 요걸 넣었으면 되죠. 이미 옐로우 페이지는 이미 있어요. 왜 옐로우 페이지는 이미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왜 여기 있는지. 그것도 정확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HTML 들어가서 인덱스 HTML에는
옐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이것도 왜 없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나요? 레드, 옐로우. 지금 이게 제가 좀 섞어 놨어. 지금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바디, 헤더 쭉 내려왔어. 내비게이션 파트가 별도로 좀 구성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냥 옐로우, 레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고치기는 애매하고 우리가 지금 뭐 굳이 HTML 파일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록. 단지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동작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인덱스 HTML. 제가 좀 엉뚱한 걸 만졌나요? 다시 들어와서 인덱스 HTML이고 맞죠? 여기 있는 인덱스 HTML이 아니라 여기 제가 지금 잠시 머릿속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지금 인덱스 HTML이 제가 여기다가 이전에 내비게이션에서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다 넣었을 거 아닌데 넣었습니다. 이거 지금 수정하기도 그렇고 그냥 냅둘게요. 냅두고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 HTML이 지금 두 개가 있게 되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about 인덱스 HTML과 얘는 아니에요. 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디스카드해서 버릴게요. 체인지하고 요두 개만 남겨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git add index html 하고 yellow.html 하고 git commit해서 이번에는 뭐죠? yellow로 보낸 거죠? add yellow add yellow page 해서 commit 하죠. 자, 이렇게까지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깨끗해졌어요. 제가 인덱스 HTML을 좀 헷갈리게 엉뚱한 데다 뭘 넣은 게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점을 좀 고려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about에 있는 인덱스 HTML을 고쳤더랬어요.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인덱스 HTML을 고쳤어야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 Red 페이지가 있고 Add Yellow 페이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dd New HTML 페이지를 Add Red 페이지와 Add Yellow 페이지 둘로 바꿔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죠, 둘로.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Add Green 페이지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리베이스 여전히 리베이스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git에서 rebase continue 그렇습니다. continue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master는 여전히 있고 new 페이지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오묘한 겁니다. 오묘하게 정말 아주 빈틈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로직이에요.